네, 더 리포트 이어가도록 할게요. 매주 두 번씩 진행을 하고 있어요.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함께 하고요. 저희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워낙 좋은 리포트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다 소화해서 가져가시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들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 분석팀의 이종형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기업 분석 리포트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보고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2차 전지 주들은 최근에 사실 어려운 장 안에서도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고 네, 있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섹터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으로서 뭐 이제 뭐 소재주 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기업인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그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소재주 중에서 포스코 케미칼과 더불어 이제 대표적인 그 소재주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도 그 양극재를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2차 전지 소재라고 하면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요네 가지를 4대 소재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양극재는 2차 전지의 어떤 그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업체인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1위 양극재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양극재만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가장 좀 빠르게 대표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내용을 이제 자료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간단히 살펴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그 자연 상태에서 광물을 이제 캐가지고 이런 그 리튬이나 코발트, 니켈 이런 것들을 이제 캐게 되고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이제 가공을 거친 다음에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 2차 전지 4대 소재를 만들게 되는데요. 제가 그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그 동박까지 해서 요 셀을 이제 구성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셀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2차 전지 팩이 되는 거고 배터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4대 소재를 저희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도 항상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양극재가 이제 아주 중요하고, 에코프로비엠은 이 양극재를 주로 담당하는 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양극재는 그 함유되어 있는 메탈의 함량에 따라서 그 성질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게 이름도 되는데요. 지금 다 다른 거죠. 왼쪽 이렇게 그 Y축으로 있는 게 네, 지금 그 맞습니다. 이름인 거죠. 그 각각의 양극재는 저희가 이제 NCM811, NCM622, NCM1이라고 해서 이 N은 니켈을 얘기하는 거고요. C는 크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M은 망간을 얘기합니다. 망간.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비율대로 이 NCM 양극재가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와는 조금 성질이 다른 NCA라는 양극재가 있습니다. 이 NCA는 이제 그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는 양극재로 보시면 되고요. NCO는 니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양극재인데, LCO, 네. 그이 2차 전지 성능이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가장 요구되는 성질이 바로 이 얼마나 오래 이제 사용할 수 있냐, 그 용량입니다. 근데 이제 니켈이 2차 전지의 어떤 그 용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당연히 이제 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니켈 함량이 늘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양극재의 어떤 트렌드는 하이 니켈 계열이라고 해서 니켈이 이제 많은 쪽으로 사용이 이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그 자료가 바로 이제 최근 그 양극재의 개발 동향을 개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방향? 그 사실 이 코발트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 코발트 함량을 줄이고 니켈 함량을 많이 넣을수록
그 가격은 싸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이제 길어지는 예, 길어지는 네. 거죠.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시면요, 무슨 그림이죠? 좌측이 네. 이제 그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예, 밑으로 갈수록 로어 코스트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용량이 이제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뭐 LMO라든가 NCM 11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됐다라고 네. 하면 점점 더 NCA 니켈이 80% 이상인 하이 니켈 계열 양극재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이유로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 바로 에코프로비엠이 하이 니켈 계열 양극재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 니켈 함량이 80% 이상인 네. 하이니켈 계열의 양극재를 생산하는 거의 유일한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네. 그 후발주자들이 이제 앞다투어 하이니켈 계열을 생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네. 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CM 811이 있고 NCA가 있는데 네. NCM 811은 그 니켈 함량이 80%고 네.가 된다는 거고 네. NCA는 요게 니켈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것도 80% 이상인데요. 차이가 있다라고 차이, 네. 하면 그 NCM은 이제 망간이 들어가 있고요. 네. NCA는 알루미늄. 예,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고 이제 이 2차 전지 중에서도 형태가 좀 다른데 네. NCA는 주로 원통형 2차 전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차 전지를 뭐 여러 가지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 뭐 이렇게 또 구분을 네, 하는데요. 네. 이 NCA는 테슬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파나소닉이 테슬라에 공급을 네. 하고 이제 그 네, 그게 이제 그게 NCA이고요. 이제 LG 화학에서는 LG 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회사들은 주로 이제 그 NCM. 예, NCM 계열로 생산을 하는데 에코프로비엠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일반적으로 국내 회사들은요. 에코프로비엠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LNF 이런 회사들은 주로 이제 NCM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네. 에코프로비엠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NCA도 네. 가져가고 있고 NCM 811 이쪽으로도 생산을 네. 좀 하고 네. 있다는 것, 함께 이제 니켈 비중이 높은 것들 중심으로 해서 네. 이제 양극재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 네. 에코프로비엠이 가지고 있는 특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투자 포인트가 여기서 몇 가지 나오기는 했어요. 네.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에코프로비엠 로비엠 봐야 하는 이유들을 좀 설명해 네, 주실까요? 네, 그 방금 얘기가 나왔지만 그 NCA를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도 그 2위 업체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 NCA 계열에 있어서는 이제 약간의 어떤 그 과점적 위치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위는 파나소닉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나소닉은 이제 셀 업체고요. 네. 스미토모가 예, 거기에 이제 메탈을 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극재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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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그 SK 이노베이션 향으로는 또 NCM으로도 네. 또 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술력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는 그 증설 속도가 가장 가파르다. 예. 증설 속도가 가장 가파른데 원래는 이제 오창 공장만 갖고 있었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포항 공장에서 그 캠5 공장을 이제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생산 능력이 2만 9천 톤이었는데 이 캠5 포항 공장 생산을 그 완공을 하면서 5만 9천 톤으로 생산 능력이 이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증설이 또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11만 톤 이상까지도 네. 생산 능력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 이제 가장 가파르게 생산 능력이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또 업계 1등으로서의 지위가 더욱더 공고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요. 네. 생산 능력이 이제 단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는 이제 오창 공장까지 해서 2만 9천 톤의 생산 능력이었고 작년에 캠5 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5만 9천 톤으로 3만 네. 톤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캠6 공장이 올해 이제 또
그 투자가 들어가게 되고요. 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한 8만 5천 톤 정도로 이제 늘어나게 되고 중장기로는 뭐 10만 톤 이상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캐파 증설 속도가 네. 거의 한 4배 정도에 이를 정도로 그러네요. 상당히 좀 가파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이제 양극재 생산 능력을 보시면 네. 다들 뭐 엄청나게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시면 뭐 이제 LG화학은 50% 정도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LG화학에서도 이제 증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NF라든가 포스코 케미칼도 증설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규모 면에서는 에코프로빔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그러네요. 됩니다. 저희가 그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네, 가장 짙은 색. 네, 맞습니다. 네, 에코프로빔인데요. 네. 가장 이제 그 1위 업체로서의 지위가 이제 어쨌든 그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부분이 이제 뭐 2차 전지 시장의 소재가 그 소재 아 2차 전지 시장의 어떤 성장성은 다들 네. 인정을 하십니다. 네. 앞으로 좋아지겠는데. 기대 보면 네. 네. 근데 이제 양극재 생산 능력이 이처럼 가파르게 다들 그러니까요.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과잉도 얘기를 하죠. 예, 맞습니다. 이제 공급과잉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LG화학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50%를 내재화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로서는 어찌 보면 이제 조금 그렇죠. 예,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에코프로비엠은 또 그와는 좀 차별된 부분이 있는 게 네. 확실한 수요차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LG화학으로는 안 나가고 있고요. 네, 네. SK 이노베이션하고 삼성 SDI하고 이제 그 둘이 두 회사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올해 2월 달에 그 SK 이노베이션하고 양극재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보시면 2월 3일 날 발표된 건데요. 네. 금액이 2조 7천억 규모입니다. 이게 이제 그 양극재 가격으로 나눠보면 대략 한 9에서 10만 톤 정도 되는 네. 규모인데요. 4년 동안 이제 공급을 하게 되고요. 4년? 네. 네. 에코프로비엠의 작년 연간 매출액이 6천억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2조 7천억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네.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수요처가 앞으로 한 4년간은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극재가 그 업체들의 증설이 지속이 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은 확실한 공급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큰 네.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올해부터 해가지고 점점점 이제 매출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이게 올해부터 2023년까지. 네, 4년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얼마 안 있어서 또 하나의 그 그렇죠. 공시가 있었는데요. 네네. 바로 이제 이 SDI하고 합작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SDI와 에코프로 EM이라는 그 공동 법인을 네. 세우기로 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의 지분율이 60%, SDI가 40% 지분을 가지게 되고요. 투자비는 이제 720억입니다. 이 합작 법인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캠6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네. 법인입니다. 그래서 캠6 공장이 뭐 2만 6천 톤에서 한 3만 톤 정도 규모로 지어질 예정인데요. 네. 그 얘기는 SDI하고 합작을 했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나오는 물량들은 예, 또 SDI로 또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비엠은 SK 이노베이션과 SDI와 두 회사와 공동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공급과잉 우려가 있는 양극재 시장 중에서도 확실한 수요처를 가지고 그러네요.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결국 이제 뭐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증설을 하고 또 수요처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아마 성장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네. 과거에는 이 에코프로비엠의 주 수요처가 전동 공구라든가 뭐 이런 그 소형 네. 그 2차전지 위주였다라고 네. 하면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EV 향으로 이제 그 매출 비중이 확 늘어날 걸로 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이러한 그 성장성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네. 가파른 실적 개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여기까지 좀 정리를 네. 하고 넘어갈게요. 아, 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들 좀 짚어드렸는데요. 뭐 가장 중요하게 볼 건 양극재 업체들이 모두 다 이제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불거질 수 있겠으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확실한 이제 납품처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네, 대해서 네,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적이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한 가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네. 영향은 또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최근에 유가 흐름도 사실은 관련된 종목들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좀 부담이 되기도 했고요. 네, 네.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실적 네. 흐름과 맞물린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글로벌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기 시작했고 네.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시장에서도 그 소형 전지 시장이 이제 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그 전동 공구나 뭐 이런 그 쓸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사지 않았냐. 그렇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셋업체들, 소재들, 업체들 다 이제 실적들이 별로 좋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기대를 하는 부분은 이제 올해부터 유럽향으로 네, 네. 예, 2차 전지 그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네. 확대되면서 2차 전지 시장이 이제 좋아질 걸로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코로나 사태로 네. 인해서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 유럽 쪽에서도 2차 전지 판매가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 좀 부진할 가능성이 예,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셀 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당연히 셀 업체들이 영향을 받으면 소재 업체들까지도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 실적은 당초 저희가 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부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특히나 작년 말에 이제 완공되었던 그 캠5 공장이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을 시작하면서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걸로 보고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2분기에 당장 좀 좋아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약간 이제 시기적으로는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4월 달을 정점으로 해서 코로나 사태가 만약에 좀 진정이 된다라고 네. 하면 3분기부터는 그 예정했던 대로 이제 그 양극재 공장 증설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실적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뭐 3분기, 4분기를 지나면서 내년까지 실적은 이제 가파르게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작년에 영업이익이 뭐 370억 정도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400억 초반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상반기는 부진하고 하반기에 이제 좀 회복된다라는 네. 가정을 이제 깔고 간 거고요. 뭐 만약에 이제 그 그림대로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이제 증설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 실적은 그 증설 효과와 맞물려서 가파르게 좀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네. 일단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같은 이제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한 주가 네. 현재 위치에 대한 네. 판단도 네.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뭐 SK이노베이션과의 공급 계약 그리고 네. SDI와의 합작법인 설립 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주가가 한 차례 강하게 올랐습니다. 네. 최근에 네. 좀 밀렸다가 다시 네.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현재 주가 위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말부터 저희가 이제 그 테슬라로 대표되는 2차전지 모멘텀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올해 연초에 국내 뭐 2차전지 관련 업체들 주가가 상당히 좋았고 특히나 에코프로 BM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공시사항들로 네. 인해서 주가가 이제 상당히 급하게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뭐 밴드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그 올해 이제 뭐 한 1월부터 해가지고 2월까지 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네. 중장기 성적으로 이제 그 성장성이 있어서 좋게 보고 계시던 분들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사실 접근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급등했던 주가가 다시 이제 좀 제자리를 찾아온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코로나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급등했던 주가가 지금처럼 좀 빠져줬을 때 매수 접근으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좀
그 좋은 시기가 아니냐 일단 네.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타겟 프라이스는 86,000원 현재 네. 제시를 하고 계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엔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로 최근에 유럽이 또 워낙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보니 수요가 좀 부담을 받아갈 수 있을 테고 영향을 네. 받을 수 있겠으나 이건 없어지는 수요가 아니라 이연되는 수요라는 측면에서는 네.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그림을 길게 그려봤을 때 네. 현재는 오히려 접근 가능한 위치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 주신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어요. 기업분석팀의 이종형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